자, 게시판 흐름을 이제 요걸 이용하시면 게시판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흐름을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저희가 JSP도 일단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좀 쉽고 짧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썼던 서블리 프로젝트에 JSP를 다 복사 붙여넣기해서 쓰셔도 돼요. 쓰셔도 전혀 무관없이 잘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가 URL 매핑을 이제 그 .do로 전부 다 썼죠. URL을 저희도 똑같이. 자, 게시판에 대한 걸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게시판 리스트, 일반 게시판 개발할 건데, 제가 이런 거를 선언해서 써주세요. 분석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 선언돼 있어야 돼요. 선언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하면서 선언하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젝트 개발하기 전에 이미 다 선언돼 있어야 돼요. 그 1번,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요구사항 보면서 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해야 됩니다. 3번, 쓰기를 해야 됩니다. 쓰기.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기는 폼이 있고요. 쓰기 폼 3-1, 3-2, 3-2 이렇게 쓰시는데, 얘는 쓰기 처리가 있습니다. 쓰기 처리가 있어서 쓰기 폼과 쓰기 처리는 동일한 URL을 가지고 쓸 겁니다. 그리고 수정 폼이 있습니다. 수정 폼 얘도 수정 폼이 있으시고요. 폼이 아니라 수정 폼 있으시고요. 4-2 해가지고 수정 처리가 있습니다. 수정 처리. 그럼 모든 URL은 몇 개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한 거죠. 7개의 URL이 필요합니다. 7개의 URL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JSP랑 똑같진 않아요. JSP는 JSP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 이게 헷갈리니까, 다르게 쓰면 헷갈리니까 똑같이 쓰는 거예요. JSP는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리턴 타임만 잘 주면 되잖아요. 맞죠? 리턴 타임 스트링만 잘 주면 되는데, JSP하고URL은 똑같지 않아요. 근데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막 헷갈려요. 어디서 집어냈는지 막 찾기 다니기 바빠요. 다르게 쓰면 그런 거,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쓸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다르게 쓰셔도 무관하다. URL을 이제 하시는 거죠. 보드. 리스트는 보드 슬래시 리스트.2인데, 얘는 게시든 포스트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보기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뷰.2 쓰시고요. 글번호 넘길까요? 넘버 이꼬르 글번호 10 이렇게 해서 글번호 한개 넘겨야 된다. 글번호 받아가지고 달라고 얘기할게요. 물론 인크리즈 이런 것도 줘요.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 인크리즈도 받아야 돼요. 인크리즈 달라고 하시면 줘요. 인크리즈 요거 n 쓰시고 인크리즈도 한번 할까요? 인크리즈 이꼬르 뭐10 인크리즈는 인크리즈 한다 안 한다 1 인크리즈 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쓰기 폼 슬래시 보드 build 슬래시 뭐 다른 것도 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흐름만 볼 거라서 이거 데이터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재는 나중에 데이터 DFD 그리고 DFD 그리고 할게요. 그리고 라이트 폼은 라이트예요. 라이트 점투인데 얘는 갯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때 게시 필요해요. 쓰기랑 똑같거든요. 슬래시 보드고 라이트 점투 똑같은 게 쓰면 오류 난다. 똑같은 걸 똑같이 쓰시면 오류가 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얘는 포스트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얘는 포스트 위에 건 get 밑에 건 포스트 이렇게 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수정 폼은 보드고요. 보드에 업데이트 점투 라고 쓰시고 얘도 갯 방식이에요. 갯 방식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 처리는 슬래시 보드에 업데이트 점투 똑같은데 얘는 이제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 삭제 처리는 비밀번호로 바뀌어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로 하게 됐습니다. 델리트 점투 쓰시고 얘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로만 들어와야 돼요. 비밀번호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이런 거 정의 안 해놓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그 고생 개고생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게 개발할 당시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거 정의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 프로젝트 할때 이런 걸다 정의해놓은 엑셀 파일을 만들라고 제가 엑셀 파일도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할 때에 엑셀 파일로 이제 URL 쓰고 그게 뭘 하고 데이터 오가는 데이터가 뭐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된 URL은 뭘로 돼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테이블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정의하는 테이블로 이렇게 엄청 큰 이런 데이터를 싹다 정의하는 이런 게 만들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분석 설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URL이. 그래서 URL에 해당되는 걸 정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이제 저희가 짜기 시작하는 거죠. 컨트롤러 필요해요. 그래서 ORG 제락에로 점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제락의 컨트롤러가 아니라 제락의 보드의 컨트롤러. 보드, 지금 보드를 짤 건데 보드의 컨트롤러예요. 예,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쓰시고요. ORG 제락의 보드의 컨트롤러. 우리가 지난번에 맨날 만들었던 거, 지난번 실습 한번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보드 컨트롤러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클래스 위에다가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써라. 컨트롤러. 그럼 얘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동 생성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컨트롤러 이렇게 작성한 거, 보드 컨트롤러 작성한 것에 보시면, 위에 컨트롤러, 아니, 얘는 주석 처리를 안 해놨네. 이런.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놨어야지. 예. 해놨어야지. 컨트롤러, 제라게 컨트롤러. 예, 홈 컨트롤러 위에다가 해놨겠지. 어, 여기도 안 해놨어. 이런. 예. 하던 줄 알았더니 안 해놨어요. 왜 안 해놨지? 설마, 해놓고 저장을 안 한, 그럴 리가 없는데. 모르겠다. 써놓은 거 다 어디 도망갔지? 서비스. DAO. 서비스. DAO는 있겠지? 여기 있죠? 예. 서비스부터 해놓은 것 같아요. 서비스.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개 해놔라. 이렇게. 주석 처리. 해놓으셔야 이제 알게 됩니다. 예, 컨트롤러 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 번씩 읽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한 번씩 읽으세요. 이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갭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리퀘스트 매핑 쓰시고 쌍따옷 찍으시고요. 슬래시 여기다 보드 그 슬래시 이렇게 치세요. 보드라고 치면 이렇게 보드라고 치면 1, 2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슬래시 보드까지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슬래시 보드까지만 치시면 이제 보드라고 치시면 이쪽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뱅이 로고 포즈 로고 포즈 이렇게 사용해서 로고 포즈를 찍을 거고요. 예, 됐으면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여기 URL에 맞춰서 URL을 붙이려면 메소드가 이만큼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7개를 만듭니다. 퍼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전부 다 통일하기로 했어요. 스트링 JSP를 .2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SP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냥 스트링으로 다 통일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페이지 오브젝트 쓰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줘요. 실제적으로 하시고 이제 리턴 타입이 쓰니까 리턴 쓰시고 쌍따옷 찍고 이제 보드 밑에 리스트 .jsp는 쓰지 않아요.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게시판에 보드 리스트 .jsp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드 밑에 리스트 .jsp 만드셔야 돼요. 여기 왔다 갔습니다. 로그 점 쓰시고요. 인포를 이용해서 여기 왔다 갔습니다. 메시지는 뭐 게시판의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점점점 뒤에다 붙일게요.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얘 갭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 상관없으니까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그대로 씁니다.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하셔서 가로 열고 성답에 찍고요. 슬래시 리스트 .2 요거 합치면 매핑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URL 매핑이 잘 되는지 보셔야 돼요. 서버가 돌아갈 때 눈치껏 보셔야 되는데 예, 서버는 눈치도 없이 그냥 나 몰래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매핑이 잘 되나 한 개를 만들었는데 이 한 개가 잘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지금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2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매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핸들링 매핑 나오고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2 나오죠. 걔는 갭 방식은 포스트 방식은 상관없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 합쳐가지고 매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이제 여기 리스트를 만드셨는데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7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그대로 돌리면 오류가 나요. 빨간색 나고 있죠? 매핑도 안 돼요. 매핑.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고, 그 다음에 뷰죠, 뷰. 뷰에 해당되는 거는 게시든 포스트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뷰.2 쓰시고, 게시판 글보기다. 글보기.
쓰시고 JSP는 뷰로 가서 뷰.jsp로 가서 해보세요. 자, 게시판 글쓰기. 글쓰기는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 좀 주고 얘가 갯방식, 맨 처음에 매핑할 때는 갯방식이니까 갯매핑 쓰세요. 여기다가 갯으로 바꿔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갯매핑이라고 엔터 치시고 매핑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갯매핑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지금 이제 요거는 그 라이트 폼이죠. 폼. 요거는 메소드가 같으면 안 돼요. 파라미터가 달라도 되니까 파라미터가 다르게 하거나 메소드를 똑같이 할 때는 파라미터를 꼭 다르게 해주시는데 이게 다른지 안 다른지 보기가 귀찮죠.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은 그냥 라이트 폼, 라이트로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이트 글쓰기 폼, 글쓰기 폼이다 써주시고 JSP는 write.jsp, write.jsp는 붙이지 않아요. 되었고 그 다음에 매핑에서 그 포스트 매핑, 포스트 방식, 포스트 매핑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인포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write.to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 1, 2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얘가 write 처리, write 메소드. 여기가 그 글쓰기 처리가 해당되는 거죠. 처리. 처리가 되면 리다이렉트에서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트 땡땡 어디로 가야 돼요? 리스트로 가는 거죠. 리스트.2로 가주세요. 이게 URL이고요. 현재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리스트를 찾는 거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가 보드 위에 있는 보드 슬래시 리스트.2로 찾아가게 돼요. 같은 위치에. 이거 보니까 서블릿을 괜히 배웠다는 생각이 안 들죠? 아, 그렇게 어렵게 배웠지만, 아, 이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폼. 글쓰기 폼은 get 매핑입니다. get 매핑. write, update, update.2. 얘는 update. 수정 폼이죠. update 폼. update 폼. 이렇게 쓰시고, 얘는 수정 폼. 리스트 게시판 수정 폼에 해당이 되고요.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JSP가 update. update.jsp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때는 포스트 매핑 쓰시고 update.2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처리니까 업데이트 메소드 만들고 이제 수정 처리가 됩니다. 게시판 글 수정 처리. 얘도 글 수정이라고 써줄게요. 글 수정 폼 써주시고 수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뷰로 가죠. 그러니까 리다이렉트 땡땡 쓰시고 이제 뷰.2로 가자. 마지막 이제 삭제. 삭제는 포스트 매핑으로 쓰시고 delete.2. 얘 노가다죠. 노가다. delete 메소드 처리니까 얘는 삭제 처리. 글 삭제 처리. 삭제가 끝나면 리스트로 간다. redirect 땡땡 list.2 저장. 다 됐어요. 예.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예.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하면 할수록 지겹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구나. 예. 근데 URL이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처리가 됐어요. 예. 보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자, 게시판 리스트 부분은 저기 src 밑에 00 아니고요. src 메일 웹app 웹다시아나프 뷰스 아래 여기다가 뷰 보드라고 만드셔야 되죠. 뉴하셔서 보드 폴더를 만든다. 그 얘는 만들어도 되고 서블릿에서 했던 거 복사붙여놓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대로. 그리고 JSP 합니다. JSP. 요 JSP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만 변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JSP 파일이고요. next 눌러주시고요. 이제 list.jsp 사용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H1 태그를 이용해서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리스트 라고 써주시고요. 그 URL 매핑을 보시면 URL 매핑 된 거를 쭉 보시면 이렇게 보드에 리스트.2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시면 게시판 리스트라고 뜨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처리가 됐습니다.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에 여기 처리했습니다. 이거 찍으라고 시켜놨더니 안 찍혔어요. 예. 자, 이게 로그가 안 찍혔는데 로그 안 찍힌 이유는 이제 이쪽에 저희가
SRC 메인의 리소스 안에 로그포제이.xml 여기 기본이 워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닝. 그 인포가 안 찍히죠. 인포. 그래서 인포를 찍어라. 지금 컨트롤러 인포를 찍어라. 근데 컨트롤러 ORG 제락의 컨트롤러가 아니라 ORG 제락의 보드의 컨트롤러죠. 보드의 컨트롤러를 찍어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여기 패키지 바로 밑으로니까 ORG 제락의 뭐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락의 인포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넘버를 ORG 제락의 인포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XML을 바꿨는데 얘가 그 서버가 리스타트 됐네요. XML 리스타트가 안 되면 리스타트 하셔야 되는데 리스타트가 되네요. 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인포가 찍히는 거죠. 게스트 리스트에 찍혔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로그4j에 해당되는 걸로 로그를 찍으니까 이때 로그를 언제 로그를 찍을 것인지, 어떤 로그를 찍을 것인지를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로그4j.xml이죠. XML에서 여기 패키지를 ORG 제라고 만들어주시면 다 찍히실 거예요. 그 밑에 떠는 패키지에 있는 것은 다 찍힌다. 그 위치는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안에 있는 메인의 리소시스입니다. 테스트 아니고요. 테스트 아니고 메인의 리소시스 안에 있는 log4j.xml에서 이렇게 한 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귀찮으시면 맨 밑에 있는 걸 워닝을 인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가 전부 다 인포로 돼서 인포 이상을 전부 다 찍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워닝으로 만들어주시면 워닝 부분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워닝만 나오고 이제 인포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콘솔에 찍히도록 만들었고요. JSP를 만들면서 JSP가 지금 현재 4개가 필요합니다. 보드 밑에 리스트 필요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에는 View.jsp. View.jsp. 컨트롤 V. Write.jsp. 컨트롤 V. Update.jsp. 됐죠?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Write, Delete는 처리하고 끝나는 거라서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리스트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나와야 되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div 한 개 잡으셔서 div 한 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로 만드셔도 돼요. div 한 개 잡을게요. 뭐 클래스에서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onClick 이벤트 그냥 바로 붙일게요. onClick 이벤트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죠? location equal로 쌍따표 찍으시면 다운표 안쪽으로 되는 거 아시죠? view.2로 가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 이제 글 번호가 10번이고 뭐 게시판입니다. 쓰시고 작성자는 홍길도 이렇게 쓰시고 날짜 작성 날짜 2021년 2023년 오늘이 3월 14일이다 뭐 이렇게 날짜 점을 이용하셔도 되고 슬래시를 이용하셔도 되고 대시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알맞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히트 조회수 해당되는 요정도까지만 만들게요. 조회수까지 한번 해볼까요? 조회수는 히트가 100번 됐다. 이렇게 되시고 대시 한 개 넣어줄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글 보기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div 그 버튼 앵커 태그를 한 개 집어넣고 앵커 태그 href 이거로 글쓰기 write.do로 가주세요. get 방식이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글쓰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봐라. 지금 여기가 리스트.jsp입니다. 리스트.jsp 이쪽에서 글쓰기 폼으로 가시려면 write.jsp에 있는 거를 글쓰기 폼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그 write.jsp 더블 클릭해 여시고요. 글쓰기 폼이다. 이렇게 한 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입니다. 네, 폼 태그 만들어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넘기시면 되죠. 그래 넘기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리스트에서 새로 고치하시면 JSP를 고친다고 해서 서버가 다시 돌진 않아요. JSP는 그냥 컴파일만 해서 다시 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버는 리스타트 하지도 않습니다. 글쓰기 클릭하시면 글쓰기 폼까지는 왔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write.jsp에서 그 여러분이 흐름 웹에서 흐름 만든 거와 동일하십니다. 만드셔서 쓰는 거와 동일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폼에서는 폼 태그를 만드시고요. 폼 태그를 만드세요. 폼
폼테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은 이제 write, jump to 똑같고요. 대신에 메소드가 틀려요. 메소드는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받죠?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다른 데이터 넣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제 저희가 데이터 넣는 것도 중요한데,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서밋을 만들게 하는 게 등록, 뭐, 쓰기, 등록, 이렇게 한 게 만들어주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됐나요? 예, 여기 요 밑에서 이제 글쓰기 폼까지 왔는데, 글 처리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쪽 밑에서 여기 컨트롤러에서 글쓰기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바로 갔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처리가 됐고 리스트로 바로 가서 처리가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바로 온 것 같은데 바로 온 게 아니죠. 바로 온 게 아니고 처리해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글에 해당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뷰 쪽으로 가는 거죠. 뷰 점투. 그게 게시판 리스트로 했는데 뷰 점투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예, 여기가 글 보기죠. 글 게시판 글 보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이 안에는 버튼이 저희가 이제 버튼이 있는데 앵커 태그로 그냥 쓸게요. 앵커 HRF HRF 입고로 쌍따옆 찍으시고요. 수정하러 가자 update.to 이렇게 해서 쓰시고 get 방식이 되겠죠. 앵커 태그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수정 쓰시고 삭제하러 가자. 삭제하러 갈 때는 아 이게 그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누른다면 이렇게 써서 이제 delete.to로 가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삭제를 누르면 삭제를 누르면 저희가 폼 태그를 만들어서 삭제를 눌렀을 때 그 앵커 태그 말고 폼 태그가 한 개 더 나오게 해서 비밀번호 받도록 해서 글번호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같이 넘겨야 되죠. 그래서 그 폼 태그로 포스트 방식으로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넘기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일부러 div 한 개 잡아주시고요. div 한 개 잡겠습니다. div를 한 개 잡고 그 다음에 삭제하기 위해서 글 삭제를 위해서 저희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폼 태그 한 개 만들고 폼 태그 한 개 만들고 액션은 delete.to 입니다. 2이고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비밀번호가 있어서 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버튼 태그 한 개 만드시고 버튼 태그 한 개 만들고 삭제 이렇게 한 개 해주시면 버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삭제가 돼서 리스트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한 요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됐으면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하시면 수정 삭제가 나오죠. 수정을 가시면 수정 폼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업데이트.2에서 리스트가 아니라 수정 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보기에 되돌아와서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됐다가 여기 보시면 delete 글 삭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삭제 처리가 됐고 리스트로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수정에 대한 폼과 처리가 남았죠. 기다려 드릴게요. 자 이제 수정 폼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update.jsp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가 지금 게시판 글 수정입니다. 글 수정 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폼 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 받아놓은 걸 쓰시고 지금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액션에다가 하시면 이제 update.to로 가라 시키시고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포스트 방식이고 이제 데이터 지문 입력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 짜시고 이제 버튼 한 개 만들어서 넘기면 되죠. 서비스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다 수정 이렇게 쓰시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 보기로 다시 돌아간다. 다 됐어요. 자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수정 폼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수정 폼으로 들어갔어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수정 클릭하면 글보기로 바로 들어온 것 같지만 수정 처리 됐죠. 수정 폼으로 갔다가 수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글보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스트 한 개 수정하고 리스트로 가기 한 개 하셔야 되네요. view.jsp 마지막 view.jsp에서 무한루프 돌아가야 됩니다. view.jsp에서 그 수정 삭제 이렇게 된 다음에 리스트 앵커 태그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리스트.2 들어가고 이제 리스트로 가자. 리스트 이제 무한루프 돌리죠. 자 게시판 글보기 오시면 리스트로 갈 수 있고요. 리스트에서 글쓰기 글쓰기를 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쪽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이쪽에 여기 동작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리스트 부분을 여기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리스트 부분을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가면 글쓰기 폼으로 갔다가 등록을 누르면 처리해서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고요. 글보기로 가셨고 갔습니다. 수정 폼으로 갔고 수정 폼 갔죠. 수정 누르면 처리하고 다시 글보기로 왔어요. 리스트로 가면 다시 리스트로 옵니다. 글보기에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된 다음에 처리 삭제를 하고 리스트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러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스프링을 이용해서 컨트롤러 매핑을 잘 만들어서 여기 보드 컨트롤러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JSP 보드 컨트롤러를 만드시고 저희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하세요. 스트링.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리턴되는 문자열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를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